진짜 하는 거예요? 근데 오늘 못 찍는데. 여기 왜 왔어 오늘? 오늘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으러? 네. 부장님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? 아, 저 요리할 줄 모르는데요. 네? 저 요리할 줄 몰라요. 밥 못 먹어요? 주사님이 제가 어떻게 해요? 최최 이 집이에요.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이에요. 귀여워. 귀여워. 와, 집이 참 고즈넉하네요. 느낌은 괜찮은데? 아궁이 있어. 예쁘다. 좋아. 어, 여기 불도 있고. 다 써도 된다 써요, 자유롭게. 어, 앨리스. 이거 뭐죠? 누구죠, 그게? <그게? 웃음> 열어볼까? 뭐죠, 이게 또? 이거 안 열려. 문이 왜 되게 많아. 저기도 문이 또 있어요. 제가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, 그러면. 어, 안 되는 것 같아. 생김새로 봤을 때 안 여는 게 좋은 문인 것 같아요. 화장실? 보일러실. 이따 주사님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다. 그러니까요? 오늘 하루 1박 2일. 근데 너무 배고파요. 배고프다. 나도 배고프다. 세 끼를 먹고 가야 되잖아. 한 끼를 빨리 어떻게 하고 먹을 아까 거를. 아까 여기 안에서 고구마 봤어요. 됐다 역시 그거다. 역시 먹는 거는 킬러야. 금세 먹은 걸 또 파악했네. 역시 든든해요. 채채님이 그럼 고구마 요리를 해주세요. 네, 고구마는 할 수 있어요. 네, 나 그렇게. 파이팅! 그럼 고구마를 먼저 먹고 장을 보고. 너무 배고프니까. 네, 너무 배고파요. 그러시죠 뭐. 필요한 재료를 우리 성규 주사님이 사오는 걸로. 제가 또 사러 가요? 아바타예요? 네. 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내가 제일 선배인데 나이도 제일 많고.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고구마 어디서 보셨다는 거야? 여기 안에 있어요, 여기. 고구마? 여기. 근데 이거 먹어도 돼? 도둑놈도 아니고. 아 맞다, 이 집주인께서 우리 먹으라고 숨겨주신 거야. 그럼 주사님 가서 좀 씻어오시죠. 제가요? 네. 됐어요. 제가 그럼 씻어올게요. 네. 파이팅! 맛있고 깨끗하게 쓸 거예요. 엄청 시려울 거예요. 안 봐도. 왜 그래요? 못 먹겠어. 생으로 먹기엔 이게 낫다. 골라. 아니 생으로 먹는다고 근데? 아까 요리해준다 그러잖아. 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이가 안 들어가요. 역시 여기 고구마야. 육질이 부드러워서 이빨이 막 들어가. 어, 근데 맛있다. 정말, 정말 잘 드시네요. 역시 여주 고구마. 배가 너무 고팠어. 덕분에 이렇게 한 끼 때우네요. 고구마로 한 끼 때우네요. 여기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. 네. 점심을 이제 여기 가남이니까 가지. 가지로. 네, 가지밥? 가지밥 드세요?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가지를 할 거면 가지 전도 하자. 가지밥 한 끼 그리고 가지전 그런 걸로 또 전을 여러 개 하면 돼. 호박전. 금사에 금사면에 또 호박 유명하거든요 원래. 가지 호박. 그리고 고구마 얘도 고구마. 저거 할 수 있는 거잖아. 전삼총사. 전삼총사 드시죠. 와. 그렇게. 근데 돼지고기 사야 돼요. 가지밥 할 때 돼지고기 들어가야 돼요. 다른 돼지고기로. 그렇게 내가 해서 사오면 될 것 같은데? 네. 네. 안 가세요? 소고기 조금만 살게요. 네. 많이 사세요. 우리 근데 그릇 같은 거, 칼 같은 거 먼저 씻어놓을까요? 일단은 네. 손에 물 묻힐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오시면 그건 또 어떻게든 해결이 돼. 우리 뭐예요? 또 아궁이에 불을 좀 우리가 떼놓을까? 그거 정도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? 아니다, 주사님. 이것도 성규 주사님 오면 하자. 못하겠는데? 나는 저런 거? 저는 이제 저희 성규 주사님을 보좌해가지고
새끼를 여기서 이제 무사히 먹고 갈 수 있게끔 보조. 저희는 이제 보조만 하는 걸로. 이거 나무만 조금 옮겨서 놓을까 그러면? 그 정도는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얘네 너무 커요. 그러면 이것도. 상주선님. 한정. 우리 오늘 밥 먹을 수 있을까요? 빨리 오셔야 될 텐데. 빨리 오셔야 될 텐데. 아, 장모로 나만 시키네. 다 신선하죠? 네. 네. 이거 하나만 사면 될까요? 네,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쌀을 사야겠구만. 역시 여주쌀이지. 저. 일단 앉아 있을까? 아, 배고파, 근데.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배고파요. 나는 뭐 하기가 싫다, 이제. 네? 그냥 한 끼는 해결했으니까, 어쨌든. 아, 얘를 호일에 싸놓자. 아, 이따가 성규사님이 불을 피잖아. 네. 그럼 바로 고기다 넣으면 넣게? 되지. 그런 좋아요. 정도는 또 해드려야지. 오, 어, 신난다. 아, 자동차인데 됐으면 좋겠다. 한 2개 정도씩만 먹으면 되나? 다 쌀까? 다 싸야 되지 않을까요? 다 싸는 게 나아. 네. 납독사가 저녁에도 실패하면 먹어야죠. 부장님, 괜찮아. 나를 믿어봐. 실패할 일은 없어. 내가 맛있게 해줄게. 가지밥 해보셨어요? 나? 아니. 밥 한 지는 오래됐는데. 이렇게 하면 1인당 2개. 네. 아, 됐어요? 2만 싸도 돼요? 2만 먹자. 전화 왔어요? 여보세요? 다 오셨어요, 이제? 근처? 근처? 근처 왔대요, 근처 왔대요. 근처 어, 고생하셨어요. 빨리 오세요. 마중 빨리 나갈게요. 오세요. 마중 나갈게요. 가보자. 네. 와, 빨리 오세요. 배고파요. 밥이 왔어. 밥이 왔다. 야호. 고생하셨어요. 딸기? 바지? 바나나. 고생하셨어요. 들어가요. 아휴, 무서워. 아, 어디야. 우와.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? 아니 고구마를 감싸놨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스캐닝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. 말 참 잘하네. 일단 고구마는 좀 미리 오래 걸리니까 불을 지펴가지고 고구마를 먼저 굽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, 일단 그럼 아궁에 불을 붙여야겠는데? 그렇죠. 나무 준비. 출발하시죠. 어, 나무를. 네. 그럼 각자 몇 개씩만 가져갈까요? 아! 어, 전 좀 비켜 있을게요. 사실 오늘 밥 해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요. 좀 당한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고생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. 속았다, 전. 다시 돌아가고 싶다. 잠깐만, 눈물이 나.